다음에 추가 제출서류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것도 가톨릭 관동대 중에서 의대만 해당하는데 의대에서 지금은 의학과를 준비하니까요. 의학과의 자기소개서가 필수입니다. 귀국하자마자 자소서 준비하느라고 여념이 없는 학생들을 매년 봅니다. 자, 그 다음에 공인 영어 성적인데 IBT, 토플 그리고 탭스 중에 택일. 토익이 인정이 안 돼요. 간호학과는 토익이 됩니다만은 가톨릭 관동대는 토플과 탭스입니다. 일반적으로 토플로 많이 제출하고 있죠. 추가 제출 서류 해당자, 이 해당자는 네, 의대 지원자 추가 서류 제출 해당자에 한해서 제출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와 같은 의대와 기본적인 필수 서류, 추가 서류로서의 필수 서류, 자기소개서와 공인영어 성적 예외 별도로 또 추가 서류가 있습니다. 해당자에 한해서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영어예의 어학입증서류, 그 다음에 고교과정 이후의 활동입증서류, 그리고 해외 출신 학교의 기타 서류, 추천서까지 이 부분 것에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인 필수 서류, 자기소개서랑 공인영어 성적은 제출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제출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적 서류입니다. 필수 서류면서 실적에 들어가기 때문에 토플 성적, 탭스 성적은 아주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토플 성적을 제출한다고 했습니다. 토플 성적을 제출할 때는 이런 양식으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톨릭 관동대에서는 공인영어 성적 제출 목록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택 박스가 있는 곳에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의학과에 체크하고 그 다음에 토플이면 토플, 발행기관, ETS, 그 다음에 점수 적어주고요. 공인영어 성적 원래 컴퓨터 출력을 해가지고서 내는 방식이고 거기에 따른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제공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아니면은 그 로컬 어드레스로 오는 토플 성적표를 직접 제출하는 방식도 있겠죠. 일반적으로 페이퍼 방식으로 제출 안 한다고 하면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제공을 해주면은 가톨릭 관동대에서 확인을 하고 이 점수가 맞는지 검증을 하는 부분입니다. 아이디 패스워드만 제출해 주면은 자동으로 토플 성적이 인증되어진다. 네. 그 다음에 스펙 서류 부분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사실은 정말 실력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SAT 성적, ACT, A-Level, APIB 및 대학 증명서. 그래서 재학 및 성적 본인들 기준으로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AP 같은 경우에는 여러 과목이잖아요. 가톨릭 관동대 의대 보는 학생들 서류 준비를 해보니까 뭐 AP 기본적으로 뭐 5개 이상, 물론 AP가 꼭 있어야지 합격하는 건 아니지만은 대부분 AP를 준비를 해왔던 거고, 물론 IB 쪽으로 한 학생이 있습니다. 실적 서류, 그야말로 스펙이죠. 스펙. SAT 점수, ACT 점수 좋아요. SAT 점수 1450점 이상 나온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고 1500점대 많습니다. 그래서 기준으로 목록표를 작성해 가면 되겠습니다. 영어 외의 어학 능력 성적표도 있습니다. 영어 같은 경우에는 토플 성적, 물론 탭스도 가능하지만 주로 토플 성적표 위주로 제출을 하고요. 그리고 그 외에 중국어 HSK 뭐 5급이냐 6급이냐 JLPT, 일본어, 스페인어 델레, 불어 델프, 텔스타프 가지고서 어학 성적 이랑 등급까지 같이 적어주고 발행기간 적어주고, 아니면 여기서 델프면 델프만 적고 비고란의 등급을 적어도 괜찮습니다. 제2 외국어라는 표현 대신에 영어 유예의 어학능력 입증 서류 그렇게 해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자기에 해당하는 학과 체크해주고요.